그러면 이제 기본 덱에 망단 건무가 추가된 상태로 15승천 한번 해보죠. 이쪽으로 가자. 아, 물음표 너무 많은데. 이쪽으로 가자. 상점 하나 봐야겠네. 벌어진 상처. non-shiv 어택이 25%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일회용이네. 예, 심장 갑니다. 무한의 검열. 벌어진 상처가 생긴 대신에 데미지가 좀 줄었어요. 4에서 3으로. 아씨. 단도에 서순 중요해졌네. 칼질 천적 맹독. 근데 단도에도 독을 들고 있어야 저 뭐냐 저거. 과일 주스. 단분싸 놓아놔야겠지? 케이에이치에스님 반갑습니다. 능지. 재생 두 개라서 강화 찍을 수 있겠다. 게임 바뀔 때마다 케미치를 옮겨야 돼서. 인공물 뺄때 훨씬 낫네. 발돌림. 지금 발돌림 집게 좀 빠르긴 한데 괜찮겠지 뭐. 장난해?
과수비했다. 이렇게 하면은 20댐 들어간다. 아, 15승천이구나. 킬각이었네. 찬상. 15승천이니까 서순 좀 해도 되겠지. 그러네. 단독 마무리 엄청 세지겠네. 또 총매 전문성.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파랑님 반갑습니다. 나 생각인데 왜 저거 먼저 패고 쓰냐. 생청이님 반갑습니다. 시체 폭발. 뭐야 이게. 저 여는 진짜 절대 안 잡을 거야. 불을 좀 볼까? 물음표 보면서 제거도 좀 하고 싶은데. 물, L, 상점 아니면 여기 물음표 더 보든가. 여기 물음표 보면서 엘리트 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사탄의 파워카드 두 개나 나와. 연 한 장 버리면은 개꿀이죠. 잠만, 지금 잔상까지 강화하면은 첫 턴에 파워카드 3개 잡히는 거야? 이게 마무리 시너지가 들어가면은 되게 세지네. 지금 공포 없어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공포 생기면은 상점 두 개 볼 거니까. 아, 근데 타격 수비 못 지금. 어? 아, 커스텀이라서 저주가 없네. 아, 내 공격력. 정밀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써야겠죠? 배틀팬티님. 그 뭐지? 팬티로 뭘 하는 것이지? 아이고, 배틀팬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2개월이었어. 프라임으로 하면은 저거 1개월로 뜨더라고요. 아이고,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프라임으로 눌렀더니 1개월이라고 뜨더라고요. 아쉽게도 이 모드는 정밀을 못 셉니다. 아쉽군요. 단도모드도 안 쓰는 정밀. 인공물 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마무리 시너지가 리얼이지. 킹예. 킹예뿔. 공격 안 쓰는 거는 상처 때문입니다. 타격을 먼저 쓰는 게 완벽한 순서.
불타는 엘리트는 액트 4 가려면 잡아야 합니다. 관로가 삽니다. 비타 귀티피 넣어야 되지. 가창 무룽님 반갑습니다. 딴딴딴딴 이 모드 단점이 서순하기 굉장히 쉬워져. 이전상 미쳐고 가뿐가. 어, 환살. 환살 재밌겠는데. 가뿐가. 와, 딸기. 와, 비우상. 놀랍게도 시드프리 아닙니다. 20승천 갈 때나 이렇게 나올 것이지. 아이, 대단해, 씨. 넉두님 반갑습니다. 이잔상에 가지면은 이거 모드 없었어도 심장 차박했구만 이거. 아니 왜 프리즘으로 보네요? 아예 섬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프리즘이야? 헐. 117대. 환살 대단원. 공포 어디 갔냐 이거? 공포 나오면 떡상인데. 환살 너무 좋은데 들고 갈까? 불 리타임. 배우신 분이네요. 우리도 프리즘 응원합니다. 저주인형, 표창, 손목검, 이잔상. 이거 완전 단도 시드네, 이거 시드가.
그리고 핑핑이. 완벽한 단도 시대야. 핑핑이까지 진짜 완벽하네.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그런 단도시. 핑핑아. 발널링. 아이, 저 깨시 저거. 여기서 아, 15승천이라서 충분히 잡겠구나. 17승천 깨시 나오면은 진짜 앱도 가지라서 웬만하면은 코스트가 잘 안 남기 때문에 모드 만든 아저씨가 쓰지 말래요. 상처에 소금 뿌리기. 오픈 운드 탕 이 체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상처 소독. 아, 고통. 설치를 올리면 다음 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 나옴. 젠장. 올릴걸. 네, 님들 많이 맞았습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힘포션 맹독. 달팽이라서 맹독 넣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저주인형 힘 4면 맹독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지 소모검 표창 이잔상 한 방에 골로 보냈죠? 핑핑이까지 완벽한. 플리즈 돈.
단도 기살려주는 모드. 아니 저 짠밀 계속 나오는 거 봐. 병발. 흰머리. 흰머머리라는 뜻. 한 살 못 썼다. 공포 없나? 1998님 나갔습니다. 공포 없어도 충분히 잡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들고 있었네. 생강까지 있을 거 다 있어. 단투로 저주 좀 버리자. 환영살인마도 강화 좀 해주고 싶은데. 괜찮? 아, 뭐 괜찮. 압도도 있겠다. 저주 내장이라 딱히 지우고 싶은 카드가 없는데. 어차피 가지라서 제거가 큰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다음 층 가서 유물이 나눠서 잡을까. 킹짱 저까지. 고통. 고통이 나를 부른다. 이래서 타격 놈들은 안 돼. 압도 괜히 썼다. 다음 턴에 뭘로 막지? 아니 되게 저 뭐냐 저거. 공중제비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다음 턴에 못 잡으면 내가 죽는다. 화형살인마 쏠렸어. 와 요리 맛박 소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승천입니다 20이었으면은 망단 건무 아직 강화도 못했네. 아니 멤버십을 왜 여기서 줘요. 무한의 겁날. 스테로이드 환살 스테로이드
선천 다섯 개라서 다 못 쓴다. 못 살겠다. 밟아. 인공물 깔 때는 확실히 좋다. 사기친다. 졸랐어요 진짜. 어? 신경도 기나지 않나. 지금 약화 걸어야 되는데. 방어도 이득이 더 클 것 같은데. 와, 발 돌림. 근데 이번에 뭘로 당겨? 손상 치약 다 걸렸는데. 땅콩 버터 쿠키님 반갑습니다. 후획 후획극형. 다음 턴은 귀지삐로 박으면 되고. 저 정밀 짭 왜 자꾸 나오냐. 저거 효과도 없는 거. Do not take. Do not take. 찬상이다. 야, 데미지 졸라 세. 잠깐만. 진짜 개쎄네. 이게 단도 말고 다른 걸 안 써야. 아, 고통. 아니, 환살인데 고통이 이걸. 야, 152들이야 이거. 아, 졸라 퍼. 잠깐만. 아야야. 단도 개센데 진짜. 이게 환살인가. 아, 인공물. 단도 안에 85딜. 단도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강폭이 이거 진짜 사기되네. 진짜 필카 정도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강폭에 딸려 나오는 카드는 상처 두 배만큼 데미지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님. 이게 다른 딜 카드를 안 쓰면 저게 계속 중첩이 되니까 그게 너무 사기네. 저기다가 환살. 그리고 지금 취약이 안 들어갔는데 취약 없이 방금 단도 하나에 148딜 정도 들어갔으니까 취약 걸려서 고변산 되면은 졸라 세겠네.